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물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교사 강성호 영어쌤입니다. 여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148쪽 11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7, Multiculturalism, Embracing the Differences. 블루 아이드, 푸른 눈을 가진 아이덴티파이는 신원을 확인시키다, 식별하다는 뜻입니다. 자, 에즈는 뭐뭐로서, 말레이시아인으로서 그녀 스스로 신원을 밝히면서 이런 말이죠. 바주란 단어 알아둡시다. 좀 바주 이런 뜻. 자, 그 바주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의상을 바주라고 부릅니다. 자, as she was born이 being born이 됐네.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동사원형 ing being으로 바꿨어요. 문장의 앞이나 중간에 들어가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만 남은 거죠. Born to a Malaysian mother and a British father. 말레이시아 엄마와 영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 말이죠. 로라 톰슨과 크리스천 애니슨은 Promote their project Vietnam Life at Ethnic Bazaar. 자, 이 민족 바자회에서 베트남의 삶이라고 하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이 두 여성이 프로모트 홍보하고 있습니다. 프로모트는 홍보하다, 승진시키다. 프로모션, 승진이죠. 자, 명사에 이들이 붙이면은 형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블루 아이드, 파란색 눈을 가진 소포머 2학년 나타샤 킹이 Identifying herself as Malaysian. 자, as는 뭐뭐로서 그녀 스스로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신원을 확인시키면서 displayed her baju, the traditional dress of Malaysia. 여기서 her baju와 the traditional dress of Malaysia는 동격이죠. 그녀의 바주, 즉 말레이시아의 전통 의상을 전시했습니다. 자, Natasha King이 주었고 전시했습니다. displayed가 과거 동사죠. 어디에서? In the Southeast Asian booth. 남동아시아 부스에서 그녀의 바주라고 하는 그녀의 말레이시아 전통의상을 전시했습니다. 이거죠. 바주, 말레이시아의 전통의상입니다. Born to Malaysian mother and a British father. born 앞에 빙 빠진 거죠. 분사구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엄마와 영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Natasha lived in Singapore until the age of 12. 12살의 나이까지, until 뭐뭐까지. 나타샤는 12살의 나이까지 싱가포르에서 살았습니다. Raise awareness of 뭐뭐에 대한 인식을 키우다. 자, 타동사 raise는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raise의 과거형은 raised, 과거분사형 raised입니다. 자동사 rise는 오르다 이런 뜻이죠. 현재형 rise, 과거형 rose, 과거분사 reason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 rose, 장미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타동사 raise를 씁니다. raise awareness of는 뭐뭐에 대한 인식을 키우다. 자, get to represent, 대표하게 되다. 자, represent는 stand for, symbolize, delegate, 대표하다 뜻으로 쓰입니다. sunrise 할 때 rise는 오르다, 태양이 오르다, 즉 일출이죠. The Multicultural Fair, 다문화 박람회는 is actually her favorite event of the year at Sage. Sage에서 그녀가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Natasha said, Natasha가 말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raising awareness of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 All the different cultures, 모든 다양한 문화죠. 모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 is really important, 진짜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And 그리고 I am really glad, 난 진짜 기뻐요. That은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My dress, 나의 옷이 get to represent that, 그것을 대표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진짜 기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죠? 마지막 대시 가리키는 거는 raising awareness of all the different cultures까지입니다. 자, 149쪽입니다. Have a dual focus, 두 가지 초점을 갖다. dual은 두 가지 이런 뜻이죠. Raise funds라는 건 기금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Rais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raise는 올리다, 돈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Raise의 현재형은 raise,
과거형은 raised, 과거분사형 raised입니다. 자동사 rise는 오르다라고 했죠? rise의 과거형은 rose고 과거분사 risen입니다. rose를 쓰면은 장미라는 뜻도 있어요. Another sage student, Laura Thompson. 자, 또 다른 sage 학생인 Laura Thompson은 was working,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비동사 더하기 ing,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죠. 어디에서? In the Vietnamese booth, 베트남 부스에서 이 Laura Thompson이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Together with a friend, Christian Ennis. 여기서 자, Christian Ennis와 a friend는 동격입니다. 자, 친구 한 명, Christian Ennis와 함께 her project has a dual focus. 그녀의 계획은 듀얼 포커스, 두 가지로 된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듀얼하면 두 가지로 된 이란 뜻, 이중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허는 누굽니까? 그렇죠, 로로 톰슨이죠. 로로 톰슨의 프로젝트 계획은 듀얼 포커스,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초점 뭐냐? Raising fund, 기금을 모으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하여? To have children in Vietnam.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educating American students, 미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두 번째 초점이 돼요. 뭐에 대하여? About Vietnamese culture, 베트남 문화에 대하여.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미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기금을 모으기, 그리고 미국 학생들을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Swiftly, 빠르게, rapidly, 빠르게, fast, 빠르게. 자, taste가 맛입니다. 그래서 taste fest라는 거는 맛 축제죠. 이때 fest는 festival, 축제라는 뜻이에요. 자, biggest hit, hit라는 거 성공이죠. 자, biggest hit라는 건 가장 큰 대성공입니다. 자, admit, 인정하다, 시인하다, confess,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Swiftly raising about $200. Swiftly, 빠르게입니다. 자, 빠르게, 자, 여기서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200달러의 기금을 모으면서, 분사고문이죠. They received a lot of good feedback at the multicultural festival. 그들은 그 다문화 축제에서 a lot of, 많은 good feedback, 좋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자, feedback, 의견이죠. opinion, 의견입니다. 자, taste fest, 이제 taste는 맛보기고, fest는 festival, 축제입니다. 자, 맛보기 축제, biggest hits of the day, 그날의 가장 큰 유행이죠. Most guest students, 대부분의 손님 학생들은 admitted that, 대절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Taste Fest, 맛보기 축제가 was the best part of the day, 그날의 최고의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손님 학생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In advance, 미리미리 사전에 beforehan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before랑 hand랑 붙여 쓰는 거 조심하고. 자, unless는 if not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약간의 어감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살펴봅시다. 자, unless란 단어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를 제외하면, 뭐뭐 한다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쓰이는 unless 다음에 나오는 이시 가리키는 거는 바로 a multicultural fair죠. 자, dancer from blah blah. 자, 여기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온 춤꾼들이 perform during the fair. 그 박람회 기간 동안에 공연을 합니다. 자, 문법 표현 하나 알아둡시다. 수동태 to 부정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수동부정사랑 다릅니다. 수동부정사는 to be pp 형태고, 얘는 수동태 to 부정사는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죠. 수동태 뒤에다 to 부정사 붙이는 건데, 그 낫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는지 아니면 to 부정사 앞에 낫을 붙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첫 번째 문장. She was asked not to play the piano at night. 그녀는 밤에 피아노 치지 말라고 요청을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She was not asked to play the piano there. 그녀는 그 장소에서 피아노 연주하라고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그녀에게 아무도 피아노 연주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어때요? 두 문장의 어감의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 to 부정사에서는 이 낫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ach booth, 자, each나 every가 나왔네. 단수 취급하죠. 동사 was 쓴 거 잘 보세요. 자, each booth, 각각의 부스는 was asked to make a favorite dish from their country. 자, from their country, 그들의 나라에서 온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동사와 더하기 과거분사는 수동태고, 수동태가 to 부정사와 같이 쓰였네. 수동태 to 부정사입니다. 자, participate in, 참가하다. participation, 참가합니다. participant는 참가자죠. 자, many of the participants, 많은 참가자들이 in advance, 미리 agreed that, 대절이야라는 사실에 동의를 했습니다. A multicultural fair, 다문화 박람회가 would not be complete, 완성되지 못할 텐데,
자, unless는 if, not의 의미라고 했죠. unless it included a rich and diverse selection of dishes from various cultures. 자, from various cultures,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rich, 풍부하고 diverse, 다양한 요리의 선택을, 그것, 즉 다문화 박람회가 포함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unless 이하는 if it did not include 해두시고, 이시 가리키는 것, 빨간색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a multicultural fair, 다문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박람회가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의 선택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문화 박람회는 완성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많은 참가자들이 미리 동의했습니다. 자, 앙트레투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이때 투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의 첫 과정, 주요한 요리, 메인 코스입니다. Why do Americans call the main course an entree? 자, 왜 미국인들은 메인 코스, 주 요리를 앙트레라고 부를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음식, 주요한 음식, 메인 코스 요리, 그런 것도 우리는 앙트레라고 부릅니다. 자, 헤드업이라는 거는 이끌다, 누군가의 머리가 되다, 이 말은 이끌다 이런 말이죠. 자, 서브라는 거는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스터프라는 거는 꽉 채워놓은, 속을 꽉 채워놓은 이란 뜻입니다. 자, 캐비지 롤, 자, 양배추 롤이죠. 애플 스트루델, 스트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생긴 약간 사 같은 걸 집어넣은 만두처럼 생겼죠. 근데 사과 파이 같이 생긴 그런 음식이에요. The food is an important entree. 자, 앙트레라는 거는 식당이나 만찬에서 주 요리, 메인 코스죠. 또는 그 주 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를 앙트레라고 합니다. 첫 과정이죠. 자, 음식이라는 거는 자, to learning more about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학습하는 중요한 앙트레다. 중요한 첫 과정이다. said Teresa Minke, the sage parents who headed up the Croatia bus. 자, Croatia bus를 head up, 이끌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sage 부모님인 테레사 민케가 말을 했습니다. 자, Minke's family는, 자, Minke의 가족은 was serving stuffed cabbage rolls. stuff은 속을 꽉 채운 이란 뜻이죠. 속을 꽉 채운 cabbage roll, 즉 양배추 롤을 서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스트루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애플파이 비슷하게 생겼죠. 레시피, 쿠이진, 요리법이란 뜻입니다. So, a fond of childhood memory. 자, fond라는 거 좋아하는 이죠. 좋아하는 유년 시절 기억이죠. sniff라는 거는 코로 킁킁 냄새를 맡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niff the scent, 센트가 냄새죠. 그래서 sniff the scent 하면은 코로 냄새를 킁킁 맡다 이런 뜻입니다. 자, Kenneth Che라는 사람이 shows his drumming skill during the 농악 performance. 자, 농악 공연 기간 동안에 Kenneth Che라는 사람이 그의 북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드럼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 한국의 전통적인 악기입니다. 부. The strudel was an aunt's own recipe. 그 strudel은 그녀 이모 자신의 요리법이었다, 비법이었다. recipe 요리법, 비법. 자, fond 다정한 달콤한 childhood 유년 시절이죠. 자, 테레사가 갖고 있는 of Teresa's. 자, apostrophe s 붙인 거니까 수유 대명사입니다.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달콤한 유년 시절 기억은 is watching, 쳐다보는 것이다. 뭘 쳐다보는 것이다. 여기서 watching은 진행형 아닙니다. 쳐다보는 것, 명사죠. 용법이 주격 보어죠. Her aunt make apple strudel. 자,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둘 중에 하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녀의 이모가 apple strudel 만드는 것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테레사의 다정한 유년 시절 기억이고, and sniffing the sand that filled the house. 자,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득 채운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는 것, 그것이 테레사가 갖고 있는 달콤한 유년 시절 기억이다. Minke never made it herself. 자, Minke는 언티 이하까지 자, 그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자, 이시 가르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더 스트루델이죠. 허셀프는 누굽니까? 민케죠. 왜? 생략 가능하잖아. 생략 가능하니까 강조요법이죠. 언제까지? Until 이하까지. Until her aunt came from San Pedro to help with the food for the fair.
자, 투 앞에는 인호도가 빠져있네.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박람회를 위한 음식, the food for the fair. 박람회를 위한 그 음식을 갖고 돕기 위해서 샌 페드로로부터 그녀의 이모가 올 때까지 민케는 그것, 스투데를 그녀 스스로, 민케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now 대선 since 주어 동사입니다. 즉, 대세는 이유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자, now that 주어 동사 뭐뭐이니까, 자, now that she knows the recipe, 레시피 비법, 요리법이죠. 그녀가 이제 요리법을 알고 있으니까 she can create those fond food memories for her own children. 자, for는 뭐뭐를 위하여, 그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하여 달콤한 음식 추억을 그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50쪽입니다. 완더 돌아다니다. 스콘, 작은 빵입니다. shave라는 건 면도하다는 뜻이죠. shaved ice라는 건 팥빙수, 빙수입니다. 자, and so much more, 그 밖에 훨씬 많은 것들, 이란 뜻입니다. 자, much가 more라는 비교급을 꾸며주고 있죠. 훨씬 이란 뜻입니다. strong enjoy togetherness in difference through the multicultural fair. 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자, 다문화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차이점 안에서 상생을 즐깁니다. togetherness, 함께 있음을 즐긴다, 이 말이죠. 150쪽입니다. Visitors wandered around the square. So, wander around, 돌아다니다. 방문객들이 광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And tasted fresh dishes such as blah blah. Such as 이어와 같은 신선한 요리들을 맛보았습니다. 자, wandered라는 과거동사와 tasted라는 과거동사가 and 앞뒤에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 중국식 딤섬이나 English scone, 영국식 작은 빵, Hawaiian shaved ice, 자, 하와이식 빙수나 인디안 사모사, 또는 한국식의 갈비, 일본식 초밥, 페르시안식 케밥, and so much more, 그 밖에 훨씬 더 많은 것들 같은 그러한 신선한 음식을 방문객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출석 점검용 설문지 퀴즈 응답 제출 안내입니다. 출석 퀴즈의 답을 강성호 선생님께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해주세요. 그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출결 상태가 무단결석이 되기 때문에 꼭 출석 퀴즈의 답을 제출 완료해주세요. 어려운 사람은 강성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는 010-7935-2495,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